위스키란 무엇일까? 위스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정의가 다르고 원료나 브랜딩을 하는 요령과 증류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위스키의 정의는 보리에 싹을 틔운 맥알을 이용해서 곡류를 당화시키고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액을 다시 한번 증류 처리해서 시간을 두고 숙성시킨 술을 말합니다. 위스키라는 말의 어원은 켈트족의 말로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위스케바에서 시작되었지요. 이 말은 라틴어 아쿠아 바이티를 직역한 것입니다. 유럽의 중서부에서 살았던 고대 켈트족의 일부가 바다를 건너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주해서 스코트인의 조상이 되는데 이들은 고대 이집트의 연금술사가 만든 증류기에서 나온 블루불사의 물을 특히 좋아했지요. 그 물맛에 빠진 술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우스키보 혹은 우스코아로 발음하다가 나중에 우스키에서 위스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경로에 따라 아일랜드인들은 아이리스 위스키를 우스키의 원조라고 주장하지요. 위스키는 원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 두 번을 증류해서 3년 이상 숙성시키는 스카치 위스키와 아일랜드산 보리를 사용 세 번을 증류해서 3년 이상 숙성시키는 아이리시 위스키, 옥수수나 호미를 51% 이상 사용하는 아메리칸 위스키 혹은 버번 위스키, 정부에서 관리하고 생산하는 캐나디언 위스키와 산토리의 야마자키 공장에서 1929년도에 처음 생산한 일본 위스키를 포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지역의 위스키로 나누지요. 그리고 위스키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글렌피딕과 마켈란 그리고 글렌리벳 같이 100% 맥알을 사용하는 몰트 위스키와 메가 이외에 옥수수나 호밀 등을 사용하는 그레인 위스키, 발렌타인이나 시바스 리갈 그리고 조니 워커 같이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로 분류합니다. 위스키를 영국산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영국권에서도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는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것만 그냥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위스키 라벨에 위스키라고 되어 있으면 스카치 위스키를 말하며 위스키라는 단어에 이가 들어 있으면 아일랜드 섬에서 만들고 숙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